근데 도전 퀴즈왕에서는 왜 전화가 안 오지? 떨어졌나? 도전 퀴즈왕이라니? 나 그럼 진짜로 참가 신청한 거야? 응. 퀴즈왕 상금 타서 유리스키친 썰이랑 차리려고. 혹시나 뽑혀도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누나가 무슨 재주로? 얘가 사람 무시하네. 야, 내가 너처럼 바본 줄 알아? 바보라니. 누가 바보야 누가? 너. 어휴 진짜 씨. 응? 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 무슨 전화인데? 방송국인데 도전 퀴즈왕 참가자로 내가 뽑혔대. 에? 정말? 진짜? 이상하네. 나 참가 신청한 적 없는데. 내가 신청했거든. 나만 신청하면 확률이 적어질까봐 니들도 다 신청했지. 그래도 이렇게 진짜 뽑힐 줄 몰랐는데 대박. 대박 대박. 뭐 대박? 누나 이게 지금 좋아할 일이야? 기봉이가 뽑았어. 기봉이 몰라? 아 맞다. 아씨 왜 하필 이 바보가 뽑힌 거야 진짜. 뭐? 그러게 누가 내 이름으로 신청하래? 됐어 나안 나가. 안 나가긴 누구 맘대로 안 나가. 넌 이제부터 나랑 특근이야 특근. 젓가락 내려놔. 안 나간다고. 내려놔. 안 나간다. 잠깐만. 따라와. 아파. 따라와. 안 나간다니까. 시간이 없어. 국기봉, 내가 지금부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널 가르쳐볼 생각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일단 몸을 푸는 느낌으로 쉬운 문제부터 한번 내볼게. 연인 사이에 데이트 비용이나 직장에서 점심 식사 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 나 이거 아는데? 뭐더라 이게? 아! 더티페이! 뭐? 더티페이? 쿨하게 한 명이 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게 각자 나눠서 내는 거라고 더티페이라고 하잖아. 야, 그게 더치페이지 더티페이냐?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일단 다음 문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주장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상이나 인격 등을 비난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은? 네 글자야, 네 글자. 뒤에 두 글자는 공격. 공격. 아! 임신 공격! 뭐? 임신 공격? 임신한 여자를 공격하는 것만큼 비겁하고 치사한 공격이라 임신 공격이라고 하잖아. 내가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니. 차라리 내가 올림픽을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말지 내가. 그게 빠를 수도 있겠다. 시끄러워.